머리 두발 자유하구나 학교가. 아, 저 학교 안 다니고 있어요. 아. 왜? 저는 학교랑 안 맞다고 생각해서 빨리 다른 진로를 찾으려고. 그래서 지금 뭐 하는 데 너? 메이크업 하고 있어. 그 중학교는 졸업을 했어? 아, 졸업 아직 안 했어. 아, 못 했어요, 졸업을. 그럼 중학교 중퇴야? 네, 중학교 현재? 중퇴예요. 군대는 안 가겠구나. 군대. 오늘 학교가. 그래도 중학교가 초등학교는 나았잖아요. 오늘 사연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아파요. 엄마가 학교 좋은 데 나왔잖아. 네. 예, 에스대에 나왔죠. 아니, 엄마는 서울대 나왔는데 애는 그냥 이,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냥. 아니, 근데 했어? 그게 이제 오늘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 말을 너무 잘해요. 설득력 있게. 그러니까 설득을 당하는 거죠. 어느 날 목소리를 쫙 깔고 중3이 올라가던 어느 해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는 학교가 내게 맞지 않은 것 같고 너무나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어차피 학교 가서 잠을 자는데 이왕이면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도록 할게요 이러는데 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설득을 당한 게 아니라 당한 척 해주시는 거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자기 가꾸기에 여념이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바빠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냥 너무 일찍 그만둔 거 아니야? 근데 검정고시도 이제 따고 메이크업 쪽으로 가면 사실 학력보다는 경력이 좀 중요해요. 그런데 이제 단체 생활을 통해서 거기서 밖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다른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니 뭐 결정을 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지. 근데 어차피 공부로 성공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빨리 다른 거로 성공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. 요즘에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시대고 이게 AI가 더 공부 잘할 거란 말이지. 그래서 만족해? 그래도 그냥 지금 이 생활에? 네, 나름? 저는 행복해요. 후회해본 적은 없고? 아니, 행복하면 돼. 사실 막 수학여행 가고 이런 거 좀 부러운데 수학여행만 가면 안 될까? 네? 가면 안 되는 건가? 아니, 엄마가 근데 일반적이진 않으셔. 확실히 그건 내가 알아. 2반이에요, 제가. 1반이 아니에요. 굉장히 일반적이에요.